위에는 딱딱한데 한번 눌러보시면은 지금 속에는 쏙 들어가요. 예.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뿌리를 너무 잘 뻗는 거지. 이게 여기가 언제 심은 거죠? 저희가 정식이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네, 11월 3일 날 정식을 했죠. 오늘이 11월 25일?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돼요, 지금 하시고 나서? 우선은 작년에 비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뿌리 활착이 이제 잘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고르게 섰잖아요. 네, 일단, 다 서 있어, 그러니까. 네. 고르게 서고, 이제 새순도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 새순이 나오더라고. 이건 어차피 다 이제 나중에 다 겨울 되면 죽거든요. 네. 뿌리 활착이 잘 됐다는 얘기, 새순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있다. 새순이 가운데가 새순이 다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결론은 모든 농사에 뿌리 초기 생육에 이제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FMC 측에서 모종 때부터 FMC 농법을 했고, 그 다음에 장난하고 틀린 거는 결론은 처음에 정식 때 침질을 해서 나갔어요. 침질을 해가지고. 예,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 해갖고, 500ml 발통해갖고, 한 단씩 해갖고, 시간 딱 15분씩 침질을 해갖고, 그렇게 심었더니, 작년보다 이렇게 뿌리 활착이 잘 돼가지고, 보시면 새순이 다 개 올라왔더라고요. 잘 서있구나. 네. 그리고 스프링 쿨러를 석재해갖고, 심자마자 돌렸어요. 심자마자. 물은 충분히 주셨나봐요. 예, 물은 무조건 돼, 그냥. 애들이 뭐, 너무, 막, 물 그만 줘도 돼. 그 정도 할 정도로 줬으니까. 고랑이 육도 크니까 아주 주신 것 같아. 예. 그만큼 물을 많이 줘야 초기에 좋아야 나중에 봄이 돼서도 그 겨울을 잘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어요. 보면은 특별히 뭐 안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뭐 주운 것도 없고. 작년보다 생육은 더 많이 좋아진 거네, 그럼. 예, 그리고 결론은 모종이 작년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뿌리가 애들이 잦았나? 뽑히지도 않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예, 뜯어질 것 같아요. 뿌리도 못 나와, 지금. 얼마나 세게 잡고 있나? 이거 뿌들, 한번 당겨보세요. 오, 진짜 짧다. 응. 뿌리를 애들 꽉 물고 있다는 얘기지. 오, 진짜. 예. 이거 막 뽑히긴 생각을 안 하네, 애들이. 예.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금 땅하고 뿌리하고 이제 꽉 이제 움켜쥐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양파를 조금 빨리 심은 건 아니에요. 10월 말, 뭐 25일경부터 심는다고 하는데, 양파 모두 있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는 조금 늦게 심었거든요. 네. 다른 농가에 비하면 늦게 심은 거예요. 네. 늦게 심었지만 더 좋죠, 더 빠르게. 쉽게, 저기 우리 모종 사서 심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살긴 살았어. 네. 근데 우리보다 한참 빨리 심었어요. 네. 근데 우리보다 더 안 좋아. 관리 안 하셨구나.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내가 얼마큼 공을 들이고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틀리는 거죠. 이거 내년에 기대된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양파를 이제 조금 해보고, 올해는 이제 웬만한 돈이 되게끔 이제 농사를 줘보려고 하는 상태니까 잘 되겠죠. 이 정도 상태면은 잘 될 거라고 하고, 주변에서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마늘도 정식 때 심으려고 침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는 침질을 했잖아요. 네.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 세 가지 해갖고 침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늘도 침지하듯이 양파도 침지하니까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올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네.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로 키운 거예요, 이만큼. 지하수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는 결혼 침질을 해갖고 뿌리 활착이 잘 돼서. 그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준다 해도 비만큼 좋은, 솔직히 말해서 영양제는 없거든요. 네. 근데 비 없이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꼭 침질을 해갖고, 마늘도 침지하고 양파도, 다른 농가들도 양파도 심을 때 꼭 침질을 했으면은 저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기본이지, 기본이. 네. 기본이 양파든지.